자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말이죠. 그 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또 야무지게 또 이 사육정보를 하나 공유를 하는데, 이 오늘은 절지동물 뭐 이런 거를 키울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먹이 관리하는 방법. 아, 이 또 이 미롬들이 우리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사람들이 또 요청을 해갖고 저희가 또 이게 간단하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모르면 또 몰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갖고 오늘 또 특별 추천으로 노예께서 우리 슬레이브 우리 벌러지 노예가 오늘 또 야무지게 이렇게 또 애호박을 또 이렇게 썰어놨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우리 저기 절지동물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미롬이 또 이제 미래 식량으로 대체된다고 또 지금 말들이 많죠. 아, 이 그만큼 이 단백질이 우리가 먹는 소고기, 돼지고기의 5배 이상 있는 그런 아주 야무진 친구들인데요. 자, 우리 저기 미롬도 있지만 요 귀뚜라미도 있죠. 아, 귀뚜라미, 크리켓, 그죠? 이 친구들이 좀 냄새가 좀 나고 관리가 좀 미롬보다 어려운데 일단 오늘은 귀뚜라미보다는 이 좀 우리가 많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미롬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. 자, 이 미롬 우리가 이렇게 딱 받으면 우리가 택배를 시켰어요. 그죠? 받으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가루랑 이렇게 해서 오죠? 이렇게 딱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아, 미롬들이 목이 마를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막 분무기를 막 뿌려. 야, 절대 안 됩니다. 이거. 이 분무기 뿌리면 바로 그냥 바로 다이, 유다이입니다. 그죠? 분무기 뿌리는 순간 미롬 죽는다. 그 먹지 말고. 자, 우리 저기 우리 협조하려고 오신 우리 스텝 노예가 자꾸 얘들 줄 건데 지가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또 애들 먹이 뺏어 먹으면 좀 안타까운 거. 자, 물 분무기 절대 안 되고요. 우리가 저기 미롬은 우리 같이 넣어주는 그 사료가 밀기울인데 가루입니다. 그 가루가 사료인데 그걸 우리가 또 이제 따로 판매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쌀, 그 밀 껍데기 이런 거 갈아놓은 곡물이기 때문에 오래 두면은 그 요만한 조그만 1mm짜리 응애 같은 작은 벌레들이 생깁니다. 그러면 집안에 방치해놨다가 그게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고 사육장만 막 죽어라 갈아주고 막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따로 포장해서 뭐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고요. 그때그때 쓸 만큼만 하고 어차피 잡식이라서 밀균이 다 떨어졌다. 그럼 이제 우리 옆에 방앗간, 뭐 마트 이런 데 가시면은 엿기름 판매합니다. 우리 어머님들 저 식혜 담글 때 많이 쓰시는 엿기름 알죠? 그걸 넣어놓으면 아주 잘 먹습니다.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벌레 생기는 밀기울 따로 구해다가 쓰시지 마시고 저희도 그래서 판매를 안 하는 거고요. 우리 이제 농장에서 올 때 그 판매할 만큼만 조금 이렇게 담겨오는 거 같이 이제 포장해서 더 드리는 거니까 밀기울은 왜 안 팔아요?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집에 쌓아놓고 한번 키워보세요. 벌레 폭탄 맞습니다. 다 그 다 우리 쪽 고객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또 안 판다고 또 뒤에서 그러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은 물을 안 먹고 얘들이 어떻게 사냐? 물 먹어야죠. 먹어야 되는데 야무진 애호박. 자, 이 우리 채소를 주죠. 미롬한테 잡식이라서 채소를 주는데 이게 던집니다. 이렇게 던지는데 자,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. 채소에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말라 비틀어진 채소를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상추 같은 거는 왜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잖아요. 그럼 그 물이 그대로 묻어 있죠. 근데 애호박이나 당근 같은 거는 물에 씻어도 물기가 이렇게 막 많지도 않고 흡수가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 뿌려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지금 막 몰려들죠, 지금 애들이. 어우, 신났어요, 지금. 그 다 주면 어떻게 지금? 뭐 취밀도 주고 다 줘요. 아, 참. 또 우리 촬영 협조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. 자, 얼굴은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얼굴은 안 보여주고요. 뭐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, 이렇게 살면 좀 안 된다는 거 보여주고. 그렇습니다. 아, 이 애호박 달려들죠. 엄청납니다. 딴 거 다 필요 없고요. 애호박 저기 시장 가면 800원이면 삽니다. 커다란 거. 그거 하나면 뭐 몇 달은 미롬 뭐 먹여줄 수가 있어요. 뭐 엿기름도 싫고 난 다 관리도 귀찮다. 애호박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던져주세요. 잘 삽니다. 그럼 물 절대 뿌리지 마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타란툴라를 좀 우리가 좀 건강하게 좀 탈피할 때 건강하고 좀 이렇게 키튼질도 좀 강화시키고 좀 그런 거 싶은데 영양제가 없다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나오죠. 우리 저기 벌러지닷컴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아쿠아 크리스탈 우리 저기 우리 협력업체에서 또 이렇게 개발한 자체 개발한 아주 건로딩 젤인데요. 수분 공급도 되고 애들 사료도 되고 미네랄도 보충되고 아주 그냥 야무진 제품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주라식 이거 외국 제품인데 요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성분이 좀 우리 국산에 낫지 않나. 뭐 둘 다 비슷한 성분이긴 하지만은 요런 젤도 있으니까 요건 뭐 그냥 요만한 덩어리 있죠. 이렇게 뜯어갖고 애호박 주듯이 이렇게 던져 넣어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
얘들이 또 번데기가 돼요. 탈피를 하고 이제 사는 곤충의 유충이기 때문에 더우면 더울수록 탈피를 빨리 하고 거절이가 되죠. 그럼 저기 질문이 또 있어요. 아, 거절이 폭탄 맞았어요. 막 아성체용 미롬을 시켰는데 따뜻한데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더니 다 성충이 됐습니다. 어떻게 키우나요? 걔들 싹 다 모아가지고 바닥에다가 엿기름 이렇게 두껍게 깔아놓으시고 그냥 걔들 합사시키면 알아서 새끼 납니다. 그러니까 그거 뭐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. 걔들 먹이 줘봤자 어차피 걔들 딱딱해서 잘 못 먹으니까 걔들은 그냥 밀기울이나 엿기름 넓은 이런 통에다가 깔아놓으시고 미롬 일반 미롬 키우시 똑같이 키우시면 됩니다. 아 그냥 악마의 손길이죠. 아주 그냥 지옥에서 끌고 들어갑니다. 어유 미롬들이 아주 다 우리 저기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번식해갖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되게 깨끗한 애들이에요. 얘들이 사람도 많이 먹고요. 요새는 유럽에서는 요거 700g인가 뭐 1kg 해갖고 7,0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지금 실제로 분말가루 만들어갖고 음식에다 첨가해 먹으면 그렇게 단백질과 몸에 좋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집에 심심하신 분들은 한 10,000원어치 사다가 후라이팬에다가 그 올리브유 둘러갖고 한번 볶아 먹어보시면 새우깡보다 더 맛있습니다. 이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어우 맛이 괜찮아요. 이런 거 이게 간단합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이제 좀 서늘하고 바람 잘 통하는 뭐 이런 데다가 키우시면 훨씬 성장을 좀 늦추고 오래오래 먹이로 보존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도마뱀 따뜻하게 한다고 미롬도 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막 하시면은 바로 번데기 성충 되기 때문에 그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한 미롬 사육법을 알아봤습니다. 자 중요한 거 세 가지. 물 절대 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료로는 꼭 밀기울 주실 필요 없다. 뭐 엿기름도 되고 저도 협조 안 하고 저렇게 저 정신 좀 불편한 저 친구. 저렇게 정신이 불편하면 사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 불편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좀 옆에 좀 가까운 정신병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저희 뭐 이득도 그죠? 그렇다고 합니다.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미롬 사육법 알아봤는데 우리 저 먹이도 돈 주고 다 사는 거기 때문에 다 먹이지도 못하고 죽이는 일 없도록 이렇게 간단한 요 물 뿌리면 절대 안 되고 물기 없는 야채 애호박이나 채소 이런 거 주시면 좋고요. 엿기름이나 뭐 잡식 기타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스티로폼도 먹는다고 밝혀졌죠. 그만큼 아주 키우기 쉬운 애들이니까 절대 고온이나 잘못된 뭐 물뿌림으로 인해서 집단 폐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. 자 다음번에는 우리 또 두 번째로 유용한 음식 먹이 귀뚜라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봅니다. 저 요거 미롬 겨울철에 어우 징그러 그냥 아우 좀 징그럽긴 하다. 솔직히 말하면 좀 징그럽긴 하네요. 어쨌든 다 몸에 좋은 애들이 어우 어우 뭐야 이거 무슨 뭐 저 파스타 면발이야.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겠네. 맨날 살찌는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단백질 고단백인데 살은 안 찌는 칼로리 낮고 이런 거 드셔야지. 다이어트 식품. 아 좋습니다. 자 이 식용으로 주문할 때는 따로 전화하시면 제가 대량으로 싸게 공급하니까 저 먹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전화해 주세요. 그렇습니다. 네이버에다가 벌러지닷컴 검색하셔가지고 자 오늘 나는 좀 살 좀 빼고 싶다 고기는 먹고 싶은데 아 이 단백질은 부족하고 전화하십시오. 제가 아주 볶아드립니다. 요리까지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링마이벨. 그렇습니다. 다음 시간에 귀뚜라미 데리고 찾아옵니다.